다음번에 볼 에피소드는 서버스 프로세스 캐스트예요. 얘도 그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서버 프로세스 캐스트가 이 파일이죠. 이전 파일과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위에는 동일하고, 그렇죠? 그리고 리시브2 여기도 동일, 이만큼은 동일한데 이전에 없던 게 생겼죠. 이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캐스트하고 이 부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규먼트는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이 달라지겠죠. 콜에서 이렇게 콜은 이렇게 PID 다음에 콜 리퀘스트 셀프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리퀘스트와 셀프만 있었잖아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근데 이번에는 콜을 추가를 했고, 또 마찬가지 캐스트에서는 이렇게 서버 PID에서 캐스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가 받는 것이 투플이 캐스트, 콜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실행될 것이고, 그죠? 캐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뭔지 볼까요? 일단 콜은 싱크로너스 한 겁니다. 얘는 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에서 여기서 이 답이 리턴 될 때까지 콜은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죠. 얘는 wait. wait for reply from loop. 서버 프로세스죠. 서버 프로세스. 와이 루프죠.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wait. 그러니까 블락 되죠. 얘가 이 동작이 끝날 때까지, 이 동작이 끝날 때까지 이전에 이게 몇 번이었죠? 109번 프로세스는 요 111번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게 콜입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 리플라이 하면은 이게 실행되죠. 이해되시죠? 캐스터는 다릅니다. 캐스터는 샌더 있고 리시버 문장이 캐스터 안에는 없어요. 보시면 없죠. 리시버가 없다는 말은 얘는 데이터를 샌더에게 해서 루프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루프로부터 답장을 안 받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루프는 얘는 답장을 주고 있죠. 이게 reply, reply to caller입니다. 근데 요 문장이 여기는 없죠.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not reply to caller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캐스트인 경우는 얘는 asynchronous입니다. asynchronous, synchro, synchronous. 왜 그러냐니까, 어떤 의미냐니까, 이 경우 콜의 경우에는 이 루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받아서 처리하고 콜 프로세스가 끝나요, 그렇죠? 근데 캐스터는 이걸 보내는 즉시 캐스터 프로세스는 끝이 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한번 그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한 10초, 5초 정도 슬립했다가 뭔가 출력하는 문장을 캐스트에 넣어놓고, 캐스터 여기 말고 여기 넣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도 10초쯤 지나서 뭔가 출력되도록. 그러니까 얘는 프로세스 여기서 슬립 10초를 여기다 주면 되겠죠, 그죠? 슬립 10초를 주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고, 출력하는 거고. 얘는 바로 캐스터는 바로 뭐 리플라이가 없으니까 여기다 출력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다가 뭔가 출력을 해서 바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어싱크로너스한 경우와 싱크로너스한 경우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이냐니까, 지금 서버 프로세스 모듈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키밸류 스토어라고 하는 별도의 또 모듈이 있잖아요. 이 모듈에 이러한 요 세 가지가 콜백 펑션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콜백 펑션들. 콜백 펑션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모듈을 키밸류 스토어를 콜백 모듈이라고 표현을 해요. 콜백 모듈. 콜백 모듈은 콜백 펑션을 포함하고 있는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세 가지 이 펑션은 뭐냐는 거죠. 이 펑션은 이 모듈, 이 전체 모듈, 그러니까 키밸류 스토어를 포함하고 있는 요 전체 서버 프로세스와 키밸류 스토어라고 하는 이 두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파일의 전체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터페이스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펑션. 지금 인터페이스 펑션이 몇 개가 있나요? start, put, get.
요 세 가지가 있죠. 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서버 프로세스, 서버 모듈에 있는 서버 프로세스를 호출하고, 그죠? 풋을 이용해 풋도 호출하고, 겟도 호출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펑션들은 임플멘테이션 펑션들을 호출하는, 그죠? 인터페이스 콜백 모듈이라고도 하고, 또한 요거는 인터페이스 모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가 돼요. 콜백 모듈이 곧 인터페이스 모듈로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은 콜백 펑션들과 인터페이스 펑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간단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지난 에피소드에서 registered to do server 요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to do server, start, add entry, entry 다음에 뭐가 있고 init 이 부분은 지금 있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은 빼고 그리고 서버 프로세서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잠시 일단 지웠다가 다시 살릴게요. 자, 이전에 요 registered to the server에 있는 파일이 이런 형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to the server 모듈이 있고 그 밑에 to the list 모듈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자, 이 모듈에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여기 있는 서버 프로세스라고 하는 모듈 있죠? 요 모듈을 넣어서 중간에 넣죠. 어디 갔나요? 이 부분. 자,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전에 해서.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투두 리스트는 얘는 수정할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얘는 데이터를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모듈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서버를 관리하는 모듈이 만들어진 추가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전에 있던 요 여기는 이 to-do server라고 하는 현재 지금 인터페이스 펑션들만 있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 펑션들 있고 그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 모드 있고 그러네요. 여기다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뭘 추가를 하면 됩니까? 추가해야 될까나? 그렇죠. 콜백 펑션들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def init do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나요? def handle cast 콜부터 먼저 할까요? do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래서 handle cast 이렇게 콜백 펑션들을 추가를 하고 그죠? 추가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자, 수정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registered to the server라고 하는 5장에 있는 제 챕터 5에 있는 하나의 파일이에요. 이 파일과 그리고 6장에 있는 서버 프로세스 캐스트의 서버 프로세스 모듈 그죠? 서버 프로세스 모듈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구성을 해보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스의 서버 프로세스 캐스트의 서버 프로세스 모듈만 이 모듈만 딱 복사를 해서 registered to the server에 붙여놓고 원래 있던 내용들을 수정하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 보셨나요? 여기 있는 걸 서버 프로세스 투두라고 되어 있는 이 섹션이죠? 이 파일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했어요. 저 혼자서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 그리고 돌려봤을 때 결과도 잘 나와요. 이런 날짜 넣고 타이틀 꽈매기 예, 오늘 저녁에 꽈매기 물기로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 꽈매기로 넣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논리들, 로직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죠. 자, 보시면은 조금 글자를 키워서 보겠습니다. to-do server 해서 지금 서버 프로세서 to-do ex 파일입니다. 보시면은 start에서 먼저 이걸 서버 프로세스 스타트
바로 데이터를 서버 프로세서 서버 프로세서 모듈을 호출을 하죠. 콜. 그래서 이즈넷 스타트 기능을 요 투두 서버로 넘기고 넘기면서 요 콜백 펑션을 등록을 미리 해 놓습니다. 그죠? 레지스터 콜백 펑션. 콜백 펑션을 투두 서버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투두 서버 이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콜백 서버로 쓰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만큼 요만큼의 펑션들이 인터페이스 펑션들입니다. 그죠? 인터페이스 펑션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init부터에서 어디 갔나요? init부터에서 handle cast, handle call 이 세 가지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callback 펑션들이죠. callback 펑션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start process 하는 것이 여기 1번이죠. 여기에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여기에 1번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to do 서버의 스타트로 호출합니다. 스타트가 호출되면은 어디로 오나요? 여기 오게 되죠. 그죠? 여기에 이제 2번 두 번째 실행되는 2번입니다. 호출되어서 여기에 콜백 펑션 콜백 모듈이 등록되고 그런 다음에 init state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게 콜백 모듈의 init으로 호출하죠. 그죠? 거기 어디 있나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3번이죠. 3번. 흐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이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익혀놓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려먹을 패턴이기 때문에 미리 봐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init에서 to-do-list new로 출하죠. 그죠? to-do-list new가 어디 있나요? 밑에 여기 있죠? 이게 4번. 그래서 new에서 얘를 return을 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요게 리턴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스타트 부분. 스타트가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 init에서 to-do list new 새로운 뭔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dd entry로 호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dd entry를 호출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진행되는 과정을 1, 2, 3, 4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entry 해서 to do server. to do server는 여기서 리턴된 PID죠. 그죠? 그 PID. 서버 PID입니다. 그리고 new entry. 우리가 좀 추가하려고 하는 entry. 예를 들어서 뭐 이런 entry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데이트는 2000년이고 12월이고 12일. 그리고 타이틀은 웨딩. 결혼하는 날. 이렇게 이런 new entry가 하나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죠. 그렇죠? 얘는 11로 적을게요. 그래서 11. 그죠? 그러면은 서버 프로세스의 캐스트로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to do server 여기서 리턴된 PID와 그리고 이러한 투퍼를 던져주죠. add entry, new entry. 이것이 이제 서버 프로세스의 캐스트로 전달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서버 프로세스의 캐스트 여기죠. 자, 여기 와서 이게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1, 2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럼 얘는 sender server PID 해서 캐스터 리퀘스트 서버 PID. 그죠? 요 받았던 지금 이름을 좀 바꿔 놓은 거예요. 위에 이름과 위에 이름은 서버 PID였나요? 아니었죠. 캐스트 어디 있나? add entry to do server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서버 PID입니다. 같은 프로세스 아이디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왕이면 통일하면 좋을 텐데 지금 따로 해놨네요. 어쨌거나 자, 그렇게 해서 어디 갔죠? 여기 서버 PID에 캐스터 리퀘스트 요것을 던져주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전달되죠. 그죠? 캐스터 이 부분이네요. 자, 여기서 진행되는 것이 여기가 세 번째 1, 3, 1로 표현할게요. 그죠? 그래서 callback 모듈에 handle cast를 호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argument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return 되는 값이 new state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handle cast 여기로 넘어오게 되죠. 여기 몇 번이 되나요? 네 번째가 됩니다. 1, 4라고 표현할게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투두리스트의 애드리스트를 호출합니다. 그렇죠? 투두리스트의 애드 엔트리 쭉 내려와서 add entry 여기 있죠? 요게 다섯 번째로 리턴됩니다. 일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add entry는 뭔가 만들어서 리턴하죠. 리턴되는 값이 여기 14에서 리턴되는 값이고 이게 리턴되는 값이 13 어디죠? 여기서 리턴되는 값 new state에 담기는 값입니다. 그렇죠? 그럼 new state에 담게 되면은 요 new state 담기를 해서 다시 룩업을 뱅글뱅글 룩이 돌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됩니다. add entry가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handle call도 마찬가지죠. handle call도 똑같습니다. 얘는 2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handle call 해서 21 맞죠. 여기서 뭔가 아니죠. 지금 여기 적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여기. 뭔가 내가 바꾸자는 보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내가 찾는 거죠. 키 이걸 키로 해서 밸류인 이 밸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리턴되는 거는 밸류만 리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리턴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마찬가지입니다. 서브 프로세스의 콜을 호출하죠. 서브 프로세스의 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2가 되죠.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또 sender sub PID에서 마찬가지 이러한 것을 서버로 전달하게 호출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23이라고 적어봐야겠죠.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핸들 콜을 도출합니다. 콜백에 있는 핸들 콜 요거죠. 얘가 24 네 번째 호출하죠. 그럼 얘는 투두리스트의 엔트리즈를 호출하죠. 투두리스트 쭉 와서 엔트리즈 이게 다섯 번째 그러니까 25가 되죠. 얘가 엔트리 뭔가를 뱅글뱅글 돌려서 어떤 검색해서 그 날짜 특정한 날짜에 대응하는 것들 뽑아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리턴된 값은 처음에 24로 가서 24로 리턴되고 24에 리턴된 값은 다시 23에 리턴된 값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 캐스트 콜 지금 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 값이 담기게 되고 이 감긴 답을 가지고 다시 호출한 사람 그리고 샌더 콜러잖아요. 콜러에게 리스판스와 똑같이 리스판스에서 답을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콜러는 누구죠? 누가 얘를 호출했나요? 밑에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22번 그죠? 여기서 리시브가 뭔가 답을 받는 것이 여섯 번째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리스판스를 리턴하면 끝나게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 전체 그림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의 흐름이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재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두시면 이 로직에 앞으로 계속해서 쓰이게 돼요. 제일 먼저 쓰이는 것이 바로 다음 에피소드인 젠서버입니다.